떨면서 그 커피가 막 손에 막 다 쏟아지면서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그 커피를 먹어. 그리고 이제 헤어져. 아 다 잘 먹었다 그러면서 바들바들바들 진짜 손에 커피가 막 다 묻어가지고 손이 녹아와. 그게 그 짬뽕 라면이라고 명이 만들 수 되게 매운 라면인데 그걸 먹으니까 땀이 나잖아. 예. 땀 난 상태로 이제 담배도 펴야겠고 커피도 마셔야겠고 담배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차가지고 손이 바르바르 떨리는 거. 그래서 내 몸에 다 쏟는데도 맞아. 아, 순간 상상했네요. 아, 지금 나성님께서는 지금 라면을 드시고 계시. 네. 뭔가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라면 먹기. 지금 버킷리스트 하나 달성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없이 먹기예요. 왜냐면은 장이 안 좋아서 밀음식, 자극적인 음식 뭐 이런 걸 못 먹는데 그냥 가공식품 이런 것도. 근데 그거에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게 라면이야. 그러면 진치는 그 라면 최대 많이 먹은 몇 개까지 먹어봤어? 저요? 저 세 개? 평소에 두 개 먹거든요. 멀럭은 몇 개 먹어? 라면? 어.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려서 먹어본 적 없는데. 저는 뭐 국물까지 다 먹는 타입이어가지고 세 개까지밖에 못 먹어요. 저는 국물 다 먹고 뭐 생기면 어 진짜 잘 먹어요. 평소에는 두 개. 좀 배고프다 싶으면 세 개. 뭐, 무난하게 먹는데. 스님은요? 나는 비빔면 다섯 개, 짜파게티는 네 개, 그냥 라면은 세 개. 국물까지? 아, 비빔면은 아니, 좀 많이 먹어. 어. 비빔면은 전에 그 같이 살던 친구랑 둘이서 10개를 끓여 먹는데 누나가 우리 집에 라면을 10개를 끓이신다. 빨래 삶는 솥 있잖아. 빨래 삶는 솥. 거기다가 라면을 끓였다? 거기다 라면을 끓이시니까 누나가 빨래하냐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 비빔면 끓이는데 왜 또 짐승들이라면서. 오죽하면 빨래라 이게. 어 이게 그 라면을 10개 이상 삶을 때는 비빔면 같은 경우는 처음 걸 넣으면 나중에 걸 넣을 때 처음 게 너무 불어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데치듯이 건져내야 돼. 안 그러면 어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아 얘 엄청난 고찰이시네요. 사람들이 돼지가가 의외로 마른 사람이 많다는데 스님 마르지 않았어요? 저 예전에 근데 말랐어요. 예전에는 저 예전에 제가 군복 얘기할 때는 많이 말랐는데 지금은 완전 살이 쪘죠. 사실 저도 아까 전에 국물 3개까지 해가지고 라면 먹는 라면 3개에서 국물까지 다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면은 도저히 남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다른 맞아. 거를 잘 못 먹어도 라면은 딱 끓이면은 끓여지고 있는 보글보글보글 하는 것부터 이거 미친다 미쳐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차 있는 속을 밀어내서라도 이미 배가 부르지만 라면이 끓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든 밖으로 밀어내고서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탐이 세구만. 예, 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가보죠. 네. 예. 아 TTS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나도 라면 먹고 싶네. 아 진짜. 아 나도 이따 끝나면은 먹으려고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아 뭐 이렇게 소리가 찰죠?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 사고 이거 아 이거 지금 2시야. 이거 한 30분 더 가면 되죠 이거. 아 아니 진짜 한 시간 남아 있어요. 한 시간. 나 중간에 좀 멈췄는데 근데 아까 개빡쳐가지고 진짜. 어? 멘탈 터져가지고 웃느라. 아 우느라 나 아까 너무 울었어. TTS030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부금 제목을 조금 바꿔서 보내주셨네. The Elder Scrolls 5 Skyrim 멀럭가드 몰락가드 아닌가 이거? 아 멀럭가든가? 하여튼 Stop right there you Molloc scum. Hey you are finally awake. You were trying to 아이 쉣 몰라 이거 너무 길어. 자 다음 사연 모여 10불 그 자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요 안녕 멀럭킹
월 루킹. 예. 네. 나는 좀 더 내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대를 목표로 목표로 반수하는 트수야. 근데 나 해양대 가서 해기사 되고 멀룩 항공모함에 승선하면 어떡해? 나 누런 독가스로 치실까? 방금 말들은 거드 육미하고 원래 친구가 멀박이라서 친구가 보여주는 너의 썰풀이 영상 보면서 쪼개다가 괄호 열고 KCTC 개꿀 히 괄호 닫고 12월부터 너의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역시 라이브로 봐야 재밌는 것 같다. 내가 이 방송을 보게 되면서 느낀 건 내가 본 방송들 중에 이 방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정말 별별 빌런 정신병자들도 그나마 기본적인 개념이 갖춰져 있다는 거야. 다 아마도 착하게 노는 애들이고 어그로도 없다시피 하고 그런 건 시청자가 몇 명이든 정말 잘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스트리머도 자기 혼자서 잘 놀아. 여기 보다가 다른 유명 온라인 게임 전문 방송 보면 얼마나 사람 구실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 이젠 아니야.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고 물타기나 헌 과도한 비방을 보면서 정말 익명성을 위시한 인간의 추악함이 정말 무섭다고 느꼈어. 그래도 다시 방송 시작하면서 툴툴 털어내고 괜찮은 너의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 암튼 열심히 방송해라 델럭.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델! 스님상! 핵폭탄을 쏟아 부으란 됐어!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해양대라. 해양대를 목표로 하면은 되게 힘드시겠네. 해양대는 그쪽은 잘 몰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제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해양대에 다니거든요. 보해양대인데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예. 뭔가 그 환경적인 여건도 좀 빡센 게 있지만 이제 군대보다 더한 그런 부조리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원래 그 배 쪽이 좀 빡세지 않습니까 원래 옛날부터? 매일 바이오 LGG 유산균 딸기 요거트. 정말 적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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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L 감사합니다. 원래 뱃일이 빡센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뱃일 자체가 빡센 것보다 이제 해양대를 가면은 그 4년을 군복무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대 다니는 거나 뭐 진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나 봐요. 실제로 막 당직도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부조리함이 참 거의 뭐 옛날 군대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뭐 좀 힘드시겠네요. 근데 반수 해양대를 목표로 반수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양대 갔다 가지고 나오면은 요즘은 해양 쪽에 제 친구도 일본 쪽 취업 생각하고 있던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 장례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양대 비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배 타야 되는 거 끔찍하죠. 일단 뭐 배 타야 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막 오랫동안 배 타고 그런 건 해보진 않았으니까. 막 대항해 시대 마냥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바다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양어선 선장으로 한 30년 배 타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예. 아버지는 한번 외국에 나가시면 2년을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배를 뉴질랜드에서 배를 타시면 거기 이제 거점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해상 업무를 하고 한 달은 육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상 업무를 할 때도 그 뭐 물이나 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선장은 선장 나름대로 그 고기대를 따라가야 되고 막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뭐 돌고래 잘못 그물에 걸려가지고 뭐 법원까지 간 네 그럼 뭐 벌금 낼 정도로 약간 원양어선 저희 아버지 원양어선이었어. 어선이랑 다르구나 그쪽은. 근데 되게, 달라도 네. 뭐 기간 긴 거는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배 타면은 일단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는 건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일단 탈모를 배에선 치료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바닷바람을 써야 되니까. 멀럭킹 씨도 최근 그 문제로 좀 고민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뭐 어떻겠습니까. 운명은 받아들여야죠. 늦기 전에 프로파시아 빠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냐.
뭐 훅 치고 들어오면 안 됩니까? 아, 대단. 여기 버스 조수석 탈 때에도 훅 치고 들어왔는데. 아, 예, 이미 배터지 터져 있다. 훅 치고 들어와도 상관없어. 이미 터져 있거든 지금.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제네시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니 컴공과 자기 하기 나름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저럴까? 아 근데 취향 안 맞으면 헬 인정한다. 다음 사연 때 보자 델럭. 파이팅. PS 좀 씻자 리얼루. 오우. 라고. 씻어. 씻어. 씻어요. 옷도 좀 씻어. 옷도 좀 씻어. 씻어요. 제발. 지금 세탁기에 빨래. 네. 아까 돌려놓고 아직 널진 않았지만 어쨌든 몇 시간 더 수밖에 있다. 그거 있잖아. 그 약간 멀럭 그 씻어놓은 옷들 보면 느낌이 뭐냐면 그 예. 세탁기에 세제 안 넣고 옷 돌린 느낌? 뭔가 세제 넣었어. 빨았다고 하는데 세제를 안 넣고 돌린 그 느낌을 좀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일단 생각해봐. 너네 집 세제가 일단 문제가 있잖아. 세제 아니 세제 그거 지금 그거야. 그 물 같은 세제 붓는 거. 세제를 뭘 쓰길래 세제를? 물 아니, 세제가 물같이 붓는 거 있잖아. 그 뭐지? 그 박스에 담겨 있는 세제인데 비트 같은 건데 거기에 계속 물을 붓다 보니까 이 박스에 그거, 물을 담으면서 그 안에 있는 세제랑 동시에 굳어가지고 벽돌화 됐어. 이게 석화 됐어. 그게 언제 틀리겠든 마. 그거 진짜 극혐이야.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누가 보면 한 5년 정도는 저게 저렇게 석 마치 그 멀럭이 했던 그 뭐지 바이오 하자드 갔을 때 그 집을 봤을 때 느낌이 약간 멀럭 집이랑 좀 비슷한 느낌? 그걸 보고 멀럭이 안 놀라는 게 전 되게 공감했어요. 아, 그 정도면 멀럭 집이니까. 그 세제 그런 느낌. 그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마치 빨래 비누처럼 돼 있는 그 느낌. 아, 와, 진짜 심하다 진짜. 아이 그 물세제라고 물세제. 맞아 그 딱 바이오 하자드 딱 그 느낌. 맞아. 제가 그걸 봤을 때 되게 좀 익숙했던 게 약간. 짜짱 범벅. 옷에서 막 버섯 자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그 대학교 아니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딸이 있잖아. 벌레에서 버섯 자라는 게. 아 예예 예. 그 벌레에서 버섯 자라는 그 파라섹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났다. 예예. 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사우퍼스 되게 참가 안 해요. 그거 또 열어요 또? 저 농부님 그 농부님 맞으신가? 그 농부님이 그 농부님 맞으신가? 맞는 것 맞는 맞을걸요? 맞나? 뭐 하여튼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고트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지금 누워서 모바일로 쓰고 있당. 팬미팅은 한자면 언제 할 거야? 어디서 할 거야? 춘천? 윽!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춘천 정도는 해야지. 춘천으로 가야 됩니까? 아 근데 뭐 몰라.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거 평생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뭐 저는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다면은 뭐요? 레지던스 이런 데 빌려가지고 파티룸. 파티룸.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막 게임 막 풀 수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방송도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스트리머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합동 방송 좀 재밌지 않을까요? 되게 뭔가 막 팬파티인데 스트리머끼리 모이긴 좀 힘들겠죠? 그것도 그런가? 뭐 놀러 오는 스트리머가 있을 거라고 해도 어쨌든 근데 게임이 다 똥겜밖에 없는 거야. 뭐. 어 그리고 통과 의뢰 같은 게 있는 거지. 이제 1단계 들어오기 전에 신분증 검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람보 클리어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해서 람보 깬 사람들은 이제 안에 들어오면 막 이 집 뭐 불살로 저기 그 어려운 나이도 무슨 정모를 뭐 일주일 동안 해요? 예? 한번 쭉 깨고 이제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밥 먹으려면 사막버스 이제 8시간 운행해야 돼. 졸라 빡세네. 그리고 일단 샌들 신고 와야 돼. 이거 황수건맨은 한 방에 다 통과네. 일단은 조건은 그겁니다. 공평성이 없는데 이거.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은 겨울에 정모를 무조건 해야 되고 게다가 샌들 신고 와야 돼. 알겠냐? 맨발을. 그 정도는 돼야 나도, 이제. 나도 안 갈 것 같아. 그 아무도 안 오면 이제 개꿀이고.
오메데토 멀러쿤 짝짝짝짝짝 짝짝짝짝 인터넷 박스 코드 김나성님 구독권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자 그럼 다음 사연 뭐 계속 읽으실래요? 저 돌아왔습니다. 아, 다 네. 끝나셨나요? 다 먹었어요? 뭐 제가 읽어도 되고 다 정리하신 건가요? 읽으셔도 돼요. 저 이거 한 번만 마저 읽고 어 이거 좋다 예. 담배 한 대 좀 치고 오려고 알겠습니다. 예. 히히모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 멀럭 혹시 괜찮으면 스님과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에피소드 중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재미있는 거, 슬픈 거, 감동적인 거, 무서운 거 다 환영임. 아무거나 하나만 들려줄 수 있으면 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셨네요. 일단은 스님은 고등학교 친구고요. 아니요, 일단 저희 둘이는 고등학교로 네. 같이 나온 자리 인터넷 친구예요. 네, 고등학교 네, 인터넷 때 친구고. 인터넷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워크3를 하다가 이제 스님이랑 게임을 같이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인터넷 친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스님이 부산 살고 저는 경기도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기 힘들잖아. 이제 대학 돼서야 이제 좀 만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가 된 거지. 그렇군요. 스님이랑 했던 거는 거의 뭐 스님이랑은 뭐 먹고 게임하고 그 정도가 거의 기본이었는데 그냥 우리는 시험 기간 때 보통 대학 다닐 때 히오스 뭐야 그 카오스를 했어요. 카오스 히오 네 히오스가 아니라 카오스 카오스를 하는데 이제 뭐 시험 기간 때 이제 다 한 명씩 모여 한 명씩 모여서 이제 다섯 명 모이면 이제 카오스해 게임톡에 다 들어와서 네, 게임톡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떠들면서 카오스 하다가 이제 한 명씩 시험 보러 가 밤새고 그런 게 뭐 거의 뭐 그게 일상이었고 이게 인터넷 친구를 시작했지만 이게 알고 지난 지가 저희가 이제 거의 15년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2002년도부터 알았으니까 2002년도 워3 나오고 이제 멀럭이 이때 아시아 서버 1등이었거든요 아이디가 시드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친구 보보가 제 짝꿍이었는데 보보가 제 멀럭이 되게 잘한다고 해서 쟤네 길드에 들어가서 같이 알게 됐죠. 방금 그 사연 써주신 분이 수정을 하셨네요. 일본어 스마일송 신청곡 와타시와 핑키파이 네네 하로 쓰였네요. 잠깐 계속 틀어볼까. 어쨌든 스님이랑 처음 봤을 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수능 치고 나서니까 11월 달이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갔잖아 신촌에. 그때 한번 1월 달에 부산 아들이 서울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워크3 클랜 정모 네, 그래가지고 정모한다고. 부산 쪽으로 가고 처음 봤는데 게임으로 한 1년 정도 알다 보니까 그때는 게임톡이 없었어. 그냥 채팅으로만 얘기했는데도 되게 뭐 잘 맞았어. 되게 뭔가 공감대가 많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죠. 처음에 좀 쫄았죠. 키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부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니까 되게 좀 무서웠죠 처음에. 뭐 무서웠죠? 아 무서웠어. 뭐야? 팔랩크립 선빵 치기 싫어서 눈치 본 거는요 스님이 아니라 그 보보라는 좀 스님 친구 그 쓰레기 있거든요. 걔가 이제 거의 뭐 우리 친구 중에서는 거의 슈퍼 쓰레기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보는데 예전 분위기 좋네. 우리 중에 유일하게 멀럭이 내린 오더를 안 듣는 애 보보예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보보가 제일 뛰어나고요. 그리고 오더는 항상 멀럭이 내려요. 그리고 둘이서 뭐 미드 탑 다 해먹고 이제 안 하는 서포터 이런 것들은 내가 하거나 아니면 또 나 게임 못하는 애 둘이 있거든요. 렁이랑 뭐 다른 애들은 그냥
맨날 이상하고 웃기려고 예능적으로 게임하고 그나마 진지하게 했던 게 보보랑 멀럭. 이게 이제 네, 보보가 이제 어제 발리를 하던 사람인데 믿을 수 없겠지만 믿을 수 없겠지만 걔가 이제 롤 할 때는 뭐 북미 1페이지 어쨌든 막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애도 그런 애조차도 예? 머크 그 우승한 사람 스파링 파트너였는데 개바르고 어쨌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워낙 개쓰레기라서 그 카오스 먼저 선빵 치면은 그 스턴 거는 몹 있었잖아요. 크립 잊을 법하면 나오는 그 네. 그거를 이제 그 넌진다맨 칼맨이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맨날 네드 방송에서 넌진다 막 하는 애가 걔랑 이제 보보랑 둘이서 이제 정글을 아, 그땐 립 돈다고 했나? 립을 예, 도는데 립 돈다고 했었죠. 네. 그 팔레 크립 그 스턴 안 맞으려고 둘이서 그거 안 치고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 초면인데 둘이서 둘이서 게임을 처음 하는데 그러면서 물음표 막 치면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데 그걸 둘이서 계속 돌고 있어. 그래서 앞뒤 먼저 빨기 싫어가지고 게임으로 아니 미친놈들아 뭐하냐고 하는데 야 이거 안 치잖아 이러면서 둘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진짜 둘 다 고집이 둘 다 개쓰레기들이 아 진짜 야인시대 둘이서 동굴 계속 돌고 있어. 고수들의 아, 신경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계속 돌아가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초면인 애들이 그런다는 게 다 믿기지가 않았어. 둘 다 얼마나 쓰레기면 막 초면이면 좀 양보할 법한데 처음 만난 놈들이 아 진짜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성아지 그 김누하지 마시고 빨리 다음 사연을 자 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경매님이 보내주셨고요. 건전한 닉네임 사용과 배려하는 채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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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달콤한 핑키파이님께서 스마일송 왜 안 불러줘?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못 부릅니다. 제가 네. 핑키파이를 모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비니안11님께서 포니를 좋아하는 특유의 얌 벨럭을 좋아하지만 벨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최고의 포니는 메리티인데 멀럭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 같아. 핑키파이를 제외한 메인식스 좋아하는 순위를 매겨주세요. 그리고 옆에 탄 다른 승객들은 어떤 포니를 제일 좋아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댓글이 있어요. 탈지구님께서 어제피셜 1위 핑키, 2위 메리티, 3위 애플잭, 그 다음이 플러터샤이랑 트와일라이트 스파클 중 뭐였는지 까먹음. 한참 뒤에 6위는 레인보우 대쉬.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티가 1층 같아서 신난 게 아니라 레인보우 대쉬가 1층 같아서 싫다고요. 그러면 스님은 포니 뭐 아시죠? 저는 멀럭 방에 들어와서 뭐 무쇠 이런 말도 처음 알았고요. 넘나 좋은 곳 이런 요즘 애들 말투도 여기서 다 배웠고요. 요즘 애들 말투. 그러니까 요즘 애들 뭐, 말투는... 뭐라고 되지? 고갤 드립 이런 것들도 저는 여기서 다 알았고 예. 포니도 보진 않았고 그냥 멀럭이 아 제가 아 저런 걸 보고 살았구나. 내 친구인데도 제가 저런 걸 저는 DT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는데 멀럭이 저런 거 보고 노는 거 보고 와 DC도 나쁜 것만 아니구나. 왜 그게 그렇게 돼? 느꼈죠. 왜냐면 뭐 어디 뭐 DC 채널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깽판 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전 테라 할 때도 예 DC 애들이 막 피 길드 애들이 막 저희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뭐 그래서 맨날 네 그게 나 그래서 맨날 그게 나야 그렇게 멀럭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예 좀 되게 제 친구인데도 좀 약간 한심하고 그랬죠. 특히 폰이 좋아한다는 발언했을 때는 진짜 아 얘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들었죠. 저는 폰이를 본 적이 없고 참피를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고개로 와서 다 그러니까 멀럭을 와서 그 고개를 드립드립 배웠어요. 예. 김나성님은 저는 이제 좀 그게 있는데
그 DC를 하는 그러니까 게임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아케이지 그런 부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타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입은 안 털어. 근데 묵묵히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갖고는 그런 거를 빼서. 근데 이제 이 또 입을 터는 타입이 있어. 맞아, 맞아. 입이 터는. 입을 터는 타입이 있고 약 올리면서. 하지만 저는 이제 묵묵하게 이제 제 역할을 수행만 했다는 거, 롤플레잉만 했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게 그냥. 채팅도 롤플레잉의 일부가 아닌가요? 입을 안 들고 싸움을 떠. 아니 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전 없어요. 저는 포니 글쎄요. 저도 포니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결질하면서 하도 말박이들이 깽판 치고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굳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그렇군요. 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글쎄요. 뭐 하여튼 여민정 성우가 담당했던 포니가 레리티였나요? 네. 예. 제가 아 그 아 그거. 그 레리티 묶여가지고 막 그거. 네. 예. 제가 여민정 성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레리티인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하신 겁니까? 좋아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원래부터 여민정 성우 되게 좋아했어요. 연기 폭도 좀 넓고 막 그렇게 넓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저런 제가 좋아하는 주요 게임 캐릭터나 아니면 더빙판 캐릭터들이 여민정 성우가 담당한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저 참고로 전 성덕은 아니고요. 여튼 성우 덕후. 저는 성우 덕후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쪽팔린 수준의 지식이라서. 넘어가죠. 다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성우 덕후는 확실히 아니에요. 네. 제가 달빠면 달빠였지 성우 덕후는 절대 아니에요. 달빠가 나쁜 거예요? 성덕이 나쁜 거예요? 당연히 달빠가 나쁘죠. 달빠가 나빠요? 네. 예.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라병. 다음 사연은 탈지구님이 적어주셨네요. 얼럭 캠방하면 이거 수건 아니에요. 셔츠예요. 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아 일단은 캠방하면은 젖소가 오늘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셔츠를 볼 일 없습니다. 그 멀럭의 진가를 알려면 캠방을 시키면 안 되고요. 야외 방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옷을 입는지를 봐야 이게 진짜 멀럭의 평소 모습이니까 안에서는 꾸밀 수가 있잖아요. 안에서는 벗고 지낸다고 하던데.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막 벗는 수준은 아닌데. 예. 네. 좀 일단 좀 달라. 안에서는 좀 뭔가 꾸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캠이 안에 그 부스 안에 있어가지고 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캠은 좀 그렇고 그냥 야외 캠방 휴대폰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 트위치 파티 때 뭐 입고 가셨어요? 양복이요, 양복. 양복이요? 그러니까 단벌. 단벌. 그 단벌이 아니거든. 단벌 아니라 세트. 풀셋. 그 항상 풀셋.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 옷에 옷장도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 뭔가 숨겨진 옷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런 아, 히든 그거 마치 그 와우의 창고에 들어가면 그 물건 꺼내듯이 아,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옷에 예. 쌓여져 있는 거. 예예. 예. 그거. 그게 전부하고 이제 항공모함 구두. 아 그거는 뭐 신발은 뭐 신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항공모함 안 신었을까 그래도 파티에 가는데. 맞습니까 멀럭 씨? 네네네 네.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다 벗고 갔어요 사실. 네. 네 벗고 샌들 신고 갔어요. CR도 벗기지 않는 네. 브라가. 자 그럼 다음 사연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겉님이 1시간 전에 올려주셨네요. 델럭 방송 열심히 해줘. 그러면 인터넷 친구들이 모일 거야. 그리고 GTX 1080 Ti 사느라 삼시세끼 라면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있어. 너무 배고파. 그리고 요즘 스팀에 습난 시리즈 많이 나오더라. 틀어주면 멀티 2000 찍을 수 있어. 제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승란을 키면은 2000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안 돼. 안 돼. 너무 홈모노가 켜도 인기가 없더라고. 좀 이제 홈모노가 아닌 사람이 뭔가 쇼킹한 그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홈모노가 하면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거 네. 하시면 돼요. 콘텐츠를 네. 하셔가지고 예. 슬랑카구라 실사판. 뭐요? 뭐요? 슬랑카구라 실사판? 뭐요? 2000명은 훌쩍 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다시 뭐 일본을 갈 수도 없고 이거 씨 뭔가 안타까운데. 뭐 여튼 다음 네 다음으로 가죠. 모르죠. 네. 자 게임 불감증맨이 남겨주셨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정작 키보드나 패드를 잡으면 20분을 못 채우고 끝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직 젊은데 유유 의지나 노력 부족일까요? 그러면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저런 상태가 많지 않나요? 대리만족.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하기에는 뭔가 이게 맛이 안 나. 그래서 혼자 안 재미가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나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혼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부족하잖아. 네. 그럼 주말에 막 미친 듯이 달려야 이제 그게 원래 내 모습이거든. 근데 뭔가 오래 못 하겠는 거야. 옛날처럼 그 싱글 게임을. 뭔가 맛이 안 나. 워낙 온라인 게임 같은 걸 자주 해서 그런가. 친구들이랑 하는 걸. 그래서 방송을 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취미 삼아서.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뭐 처음 방송했을 때부터 뭐 사람이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냥 누군가 보고 있다는 그런 거만으로도 좀 네, 잠깐만 이 노래는 그러던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네. 불감증이 사실 뭐 게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하는데 뭐 저 같은 홈모노의 경우에는 게임 말고 별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임 불감증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그쵸. 저도 그래요. 예.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되게 좀 그런데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뭐 해결을 해야 돼. 그냥 넘길 게 아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게임 불감증이 아니라 그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죠. 우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더 좋은 게임 불감증이라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당신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취미로서의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도 그러면은 맞아. 그건 또 맞죠. 문제가 있지. 그게 재미가 사실... 없으면 또 문제가 있지. 그러면 와우를 해야지 그럴 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은 절대 게임을 취미로만 끝낼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게임 스트리머들은 게임 불감증에 걸리면 거의 이제 지옥 같은 직업이 되거든. 내 생각에는 재미없는 게임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단 말이야. 지금 나처럼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풀사 같은 것도 막 멀럭이랑 같이 하고 뭐 와우 같은 것도 멀럭이 끝까지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해줬는데 멀럭이 방송하면서 저는 친구가 뺏겼어요. 그 같이 해주는 친구. 그게 좀 저는 좀 가슴이 아프죠. 그렇군요. 저도 풀사를 하는 소중한 친구를 뺏겼죠. 뭐 아니 멀럭 널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네. 불사하자. 아씨 언제 한번 불사. 아이 좀 말했자.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다음 사연. 건님이 다시 써주셨습니다. 델럭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공인 DD 인증 1080 SLI잖아. 제발 그 좋은 카드로 섬날 틀어주길 바래. 섬난이 또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유로트롱님이 보내주셨네요. 매일매일 커여운 백걸룩 두 마리랑 같이 보고 있는데 방송을 키면 고양이들이 난폭해지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 지금은 미쳐 날뛰고 있네요. 살려주세요. 파이팅. 백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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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웃음맨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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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게 비슷하게 따라왔네요, 아주. 네. 마라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아까 난고생 이야기에서 생각났는데, 엊그제 퇴근하는데 난고생 둘이 뒤에서 포옹하는 듯이 안고 있었다. 아마 앞에 있는 얘 폰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귀여워서 보기 좋았다. 이 아저씨 집어 넣어야 돼. 아우, 이거 왜 읽고 있지? 아니. 나한테 격리해야 돼, 이 사람. 이 사람 사고 칠 때 조만간. 다음 거 가, 빨리. 아, 윤매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애 마지막 년도 급식을 먹고 있는 투수예요. 제가 히오스를 하게 된 계기는 파라리 멀럭킹 때문이었어요. 평소 무심하게 바라만 봤던 멀럭의 히오스 플레이가 어느 날 너무 재밌어 보였던 거 있죠? 당연하지. 나머지 이할은 엄청 마음이 맞는 초등학교 동창이 히오스를 하길래 그래서 히오스를 켜봤어요. 기존의 블리자드 게임을 재밌게 하던 전 블리자드 올스타즈 게임을 매우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뉴 셰프 취임 당시였다고 기억하네요. 다들 뉴 셰프의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번 겨울방학에서 봄방학 시기를 시공의 폭풍에서 흥청망청 놀게 되었네요. 고3 계약하고 정말 바쁘네요. 볼방송은 많은데. 멀럭 화이팅!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신청곡은 킹이 있으니 고3! 아, 공부해 공부! 아니다. 좋은 노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하시는 게 물론 그렇다고. 근데 저런 말을 할 때는 멀럭이 먼저 하고 저때 놀았으니까 겨울방학 때까지 놀았으니까. 아니야. 아니 나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공부했어. 아 진짜? 공부하래요? 그러니까 집에 없을 때는 공부했다고. 아 게임하지 않을 때는 공부했다. 언제 공부를 했다는 거야? 연세대? 아니 학교에 있으면은 무조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 할 게 없으니까. 뭐지? 자기 과시?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지? 네? 다 나가!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다 나감. 전립선 개발 꾸준히. 다 나감. 레알로 다 아니라고! 브라자라고! 가방 아니에요! 브라자요! 가방 아니에요! 아 시끄러워!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빅사슴맨님이 다시 남겨주셨네요. 남자 3명이 모이면 해야 할 얘기는 군대에서 행군하면서 말한 색드립이나 공포썰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건 공포썰은 아니고 그냥 내 군 생활 중에 가장 익스트림한 사건이라 한번 적어보는데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읽어도 돼. 그금 들고 읽으면 좋아. 공포썰인가? 오 그건 좋다. 아 뭐야 왜 별공의 뿔이야 불금이 각공의 뿔 공부해 왜 아름다운 이강산을 우리 사랑의 기획으로 오늘은 아니 사연을 읽으라고 사연을 읽으라고 붙인 노래 부르지 말고 사연을 읽으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상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여 공포 맞게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멸공 군대가 공포 목숨을 건다. 아 잠깐만 사연 읽어야지. 예 네, 사연 읽으라고 했는데요. 너무 신나서 그만. 때는 5년 전 강원도 홍천의 모 군부대였어. 내가 쌍말에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 당시 당직사관이 보안 담당관이어서 프리하게 당직병한테 본인 노트북이랑 PSP 빌려주고 그랬었거든.
상급 부대라 상당히 편했어. 여튼 새벽 2시인가 같이 당직사관이랑 컵라면 한 사발이 하고 심심해서 불침번 대신 인원체크를 하라고 갔다. 근데 우리과인 통신과 생활관에 한 명이 없더라고. 화장실인가 확인했는데 불침번한테 물어보니 아니래. 나간 인원이 아예 없다고 하네. 일단 약간 쫄긴 했는데 위에서 알리진 않았어. 혼자 처리한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관님한테는 식원장치 확인한다고 1층까지 싹 뒤져봤지. 당연히 지통실에는 없었고 교환대에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살펴보다 보니 보안과의 창문 하나가 식원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아 불싸 조졌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대로 뛰어서 위병소에 가서 CCTV 확인을 했지. 아니나 다를까 여러 CCTV를 뒤져본 결과 위병소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1시에 누군가 생활관을 지나서 간부 BOQ로 몰래 가고 있더라고. 이리로 들어올게. 위병조장과 함께 BOQ를 조용히 뒤졌지. 당연히 잠자고 있는 간부도 있으니 불은 안 켜놓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모든 방에 불이 꺼져 있는데 문틈 사이로 빛이 조그맣게 있더라고. 몰래 열어보니 어떤 남자가 컴퓨터로 성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머리 깎은 거나 뒷모습으로 봐선 통신가위가 맞았어. 둘이서 빠르게 잡아서 끌고 나왔지. 얘가 바짝 쫄아서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위병조장이랑 같이 위병소 가서 셋이서 조용히 얘기했어. 남자니까. 군대에서 그러고 싶은 거 이해는 하는데 짜증은 나더라고. 그때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입으로 틀딱 마냥 깠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충동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고 남은 군생활 내내 주시정도만 했지. 내가 전역할 때 조용히 물어봤는데 충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 계획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 개새끼. 너희들도 군대 가면 비옥큐 가서 야동 보거나 약게만 애들 없도록 식원장치 꼭꼭 하도록 해. 이렇게까지 어? 아니, 철저하게 나가면 당연히 계획범죄지. 어떻게 이게 충동이야. 아니 맥심으로 만족해. 미안합니다. 솔직히 충동적으로 본 거면 싸지방에서 페북으로 보다가 걸렸지 진작에. 이런 게 그럼... 어떻게 충동적인 거야? 계획적인 거지. 다음 사연 갑시다. 어떻게 아, 맥심으로 재밌네요 진짜. 네.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궁금하긴 하다. 저도 그러게. 제 친구는 예전에 정말 성욕이 폭발할 때.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봤으면은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나 같으면은 야! 이거 왜 혼자 해? 이러면서 뭐 서로가 서로를 아닙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3D 약겜이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약겜. 같은 경우는 성욕이 정말 넘칠 때 해결할 방법은 모르겠고 EBS를 보는데 여자 강사분이 정말 이쁜 분이 있었나 봐요. 네. 목소리도 좋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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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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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님. 우리 나성님 아주 잼나성, 잼나성에서 이제 뭐 생나성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뭐지? 예. 네. 보통 저런 얘기는 자기 얘기 아닌가? 아니, 아니 근데 아까부터 막 형! 친구 얘기 그거 다 자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말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냥 친구 얘기면 다 자기 얘기 이거는 같은데. 친구 얘기 맞아요. 이거는 제 다크니스트 플레이 시간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네. 믿을 수 있지. 다음 사연. 딱히 그 플레이 시간이 뭐 중요한가? 아 그러네. 잼 김나성이구나 애초에. 앞에 뭘 붙일 필요가 없구나. 성방 김나성. 미안합니다. 김나성방 가죠. 뭐 어쨌든 읍동이 미래라님이 남겨주셨네요. 안녕 벌럭. 사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진성 찐따라서 이런 거 안 해봄. 지지난해 여름쯤 새벽 5시에 문명 신난이도를 하는 근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질찻을 했는데 어느새 쭉 보게 되었어. 원래 매일 6시부터 3시까지 달리던 진성 파트 수요인데 요즘엔 로스쿨 준비한다고 뻗대면서 자주 찾질 못하고 있네. 8월에 시험인데 20불 시험을 실적 압축으로 공부하려니 실력이 느는지 당초에 알 수가 없어서 힘들다. 로스쿨 생각하는 젊은 투수가 있으면 미리미리 좋은 감이 오는 책들을 많이 읽어두자. 하여튼 하루에 10시간씩 할애하던 진성 투수 생활을 적으니까 요즘 삶이 쫄리긴 하더라. 먼저 취업한 형제자매가 심심하면 카톡으로 자랑한 것도 그렇고 트위치 보다가 뜬금없이 취업한 기만자들이 사연이나 돈에 날리면 가슴의 비수가 바뀌는 것. 나도 한 4년 뒤에는 멀록에게 정지 돈을 날릴 수 있겠지. 물론 인생사 완벽하게 풀린다는 말이지.
뭔가 두서없이 풀어놓긴 했는데 어쨌건 늘 재밌는 방송 해줘서 고마워. 멀, 럭, 조, 아, 롱, 워, 조, 아. 로스쿨 되게 제가 예전에 그 스터디 그룹 할 때 네. 한 명이 그 로스쿨 지망생이었거든요. 네. 진짜 책이 개빡세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그때 이제 그 취업한다고 그때 그게 그때가 토익 공부할 때인가? 그냥 토익 책 하나 딸랑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은 뭐 가방에 뭔 책이 그렇게 많은지 그 책도 막 딱 보기만 해도 답답한 책 있잖아요. 숨이 턱 막히는 책. 저도 그런 책만 그런 책 하나 있어요. 네, 그런 책만 들고 다니는데 어쨌든 뭐 고생하십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도 엄청나게 무겁고 양도 방대하고 솔직히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청 두꺼운. 아 특히나 법학과는 특히나 그래요. 뭐 용어가 다 어렵고 근데 잠깐 봐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봤거든요. 와 진짜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 보기만 해도. 우선 책이 하나 세 권 정도 있네요. 숨이 턱 막히는 책들. 자, 이 책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처리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냥 이건 근데 마이너해. 정말 마이너하고. 그리고 친구가 이게 뭐야 논문 줬는데 연관 단어 벡터 기반 감성 단어 유사도를 이용한 단어의 쾌 불쾌 지수 추정. 어이씨 더럽네요. 네. 근데 공돌이들 책도 공돌이들 책도 많긴 많거든요. 근데 공돌이들은 핵심만 이해하면은 사실 그 책을 막 깨같이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법학과는 법적은 그게 아니니까 다 외워요. 네, 기본이 외우는 거 빡세죠. 그거 있네. 그리고 주자학과 토미즘의 철학적 협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한국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요? 철학적 머리 아프니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자 빨리. 철학적 협연. 왜 샀지? 아, 프로링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에로게를 하면 청의 부피 둘 다 늘어나요. 그리고 1990년대 나온 것부터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 것 몇 개까지 추천은 가능하긴 한데 하면 안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보내줘. 잠시만요. 지금 이메일 주소 적었다. 님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사업버스 완주각이에요. 네, 30분 남았어요. 이제 벌써 지금 사연 많이 쌓였어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백걸롱님 말씀해주십니다. 샌달 땡땡 인챈트먼트. 아 또 이분 또 그거 모르는구만. 인챈트먼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예요? 인챈트먼트? 이거는 이제 그 드래곤 에이지라는 게임이에요. 드래곤 에이지. 어. 인챈트먼트 이래야 된다고. 좋아요. 네인나 해종이라고 하는데 네인나 뭐 언젠가 하긴 하겠습니다. 다음 네윈나 해종이라고 하시는데 아예 말 보셨구나. 네. 임페일 큐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슈타인이 널 기다린다. 안 가. 평생 기다리라고 해. 무령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버킷리스트 하니까 궁금한 거. 멀럭킹 젠치 스님은 내가 여지껏 게임하면서 이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하는 게임 있어? 난 닌텐도 게임큐브로 나온 마리오 카트 더블 대시인데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닌텐도 게임큐브로 하는 게임인데 당시에 내 게임 성향은 초등학생이기도 했고 피지컬이나 근성도 많이 부족해서 조금씩 꼼수를 쓰거나 치트키 치고 그런 게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한 성향이 잦았는데 유일하게 이 게임은 전공법으로 도전해서 모든 캐릭으로 올스타컵을 끝냈었어. 그 이후로 뭔가 근성고는 뭐지? 오타나. 근성 있고 끈질기게 매달 그 아, 생략한 거 아닐까요? 근성 있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된 얘기가 된 게임이라서 지금도 간혹 기억에 남아 있어. 멀럭이나 킹은 진성 게이머라서 뽑기 힘들 수도 있겠네. 인생 게임이라. 인생 게임.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워3를 게임을 했던 거 중에 이제 가장 빡세게 했던 거. 그건 이제 워3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스님 말대로 막 1등을 찍기도 했고 겁나 빡세게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스님은요? 저는 대항해 시대포요. 그건 아직도 부금만 들어도 막 설레어요. 게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스님이 대항해 시대포는 되게 유연해. 롤도 아니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 뭐 신선. 저요? 저는 플래닛사이드 2. 아, 진짜 명작이지. 진짜 그거는 진짜. 플사2도 재밌게 했지. 진짜 재밌게 했어. 멀렁이랑 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좀 취향이 너무 확고해진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물론 와우 때에도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플사만큼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얼럭 3초 전에 막 끝나기 3초 전에 막 거점 하나 먹어가지고 이기고 막 이런 막 플사 그런 서버 스매시 때 결과가 좀만 더 좋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뭐 나성님은 뭐 다키스 던전?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근데 또 사람 뭐 오래한 게임이랑 또 인생 게임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르지. 맞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인생 게임이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딱히 인생 게임이라 할 게 있었나? 그래요? 약간 다 비슷한 그런 건가? 여러 게임들, 옛날에 했던 게임들이 많이 생각나죠. 뭐 GB로 했던 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이런 것도 생각 많이 나고. PC로 했던 그 뭐냐 티리언 슈팅 게임 있거든요. 레터 막 OMF2097 뭐 이런 거 많이 생각나. 하나를 꼽자니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그럼 뭐 그냥 뭐 탑 두 손가락 정도 해준다면 세 개면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손가락 두 개 정도 확실히 안고 가야 한다면. 그럼 우선 대외적으로 다키스트 던전 하나 넣고. 뭔가 되게 예의상 넣는 느낌인데 굉장히. 아 파이어 엠블렘도 정말 재밌었는데. 아 난 못 골라. 못 고르겠다. 그렇군요. 나성님은 확실히 고르시기 힘드실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은 되게 오래 하는 성격인데 그것들이 다 재밌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탈지구님이 달아주셨네요. 시드마이어의 문명 비욘드 어스. 나는 내가 멀럭 방송 중에 재미없다라고 느낀 방송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탈지구는 와 저거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느꼈다. 유일한 게임 탈지구. 내가 멀럭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야 이건 진짜 재미없다고. 아 그랬구나. 어쩐지 좀 탈지구를 일찍 끄더라고. 아, 그건 그냥 재미 없어서 일찍 끈 거야? 아, 탈지구도 재미가 좀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유메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중간 스님 극질 타이밍에 버스 전복하고 시공 엔딩 볼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 전복 안 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또 하라고 시킬까 봐. 또 하라가면 또 이제 다른 생겨 가가지고. 어? 나도 좀 더 열심히 극딜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아. 버스가 다시 끌려가는 꼬라지를 봤어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빠르게 읽을게요. 혹시나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자 다음 댓글 아울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하하 나 기숙사 추첨도 떨어져서 대전에서 빅 자취하는데 좀 진짜 좀 그렇더라. 집안일이야 평소에도 하던 거라 불편한 게 없는데 사회 생활이란 게 친구들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 쉽게 내 나와바리가 아니라 남의 나와바리라서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건 뭐 정을 붙이는 수밖에 없죠. 오래 지내면서 어떻게든 방법이 익숙해져요. 네. 살다 보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유학까지 해본 젠치 입장에서는 그죠. 네. 어떻게든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집 가고 싶고 뭐 그런 경우야 뭐 수도 없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든 됩니다. 나중에 떠날 땐 또 막상 아쉬워질 때도 있어요. 뭐 그렇답니다. 저도 이제 춘천에 아니요. 와가지고 근데 또 방송하는 사람은 또 그게 약간 다르니까 저는 약간 또 그게 다르겠네. 저는 인터넷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딱히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네. 적어도 자기 집 안방만 이제 편해지면은 잠잘 때 그러면은 뭐 그걸로 정 붙인 것 같지.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방송 끄고 나면 되게 공허해지는 거.
그런 거 약간 있죠. 혼잣말도 괜히 늘고 좀 그래. 전 괜히 뿌듯해지더라고. 아직 스몰 스트리머라 그런가. 아 오늘도 하루를 방송을 했네. 아 너무 재밌었다 이런. 아니야. 이제 나중에 약간 그게 좀 오래 가야 좀 생기는 것 같아. 방송 좀 오래 연단위가 좀 지나면. 아니면 방송을 애초에 좀만 하던가. 더 길게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하루에 막. 저도 좀 오래 한다고 생각하니. 자 그러면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주문빵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레전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 잠복기에 최적화된 게임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를 하지 않을래? 네. 안 해요. 안 해.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응이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내년이면 30 찍는 30 찍는 백수 홈모노인데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하루하루 가게 알바하면서 시급받아 지내는데 내년에는 내 가게 하나 하라고 하시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 따라 생각이 많아진다. 근데 아니 저도 근데 그래요. 근데 잠깐만 누구나 백수 홈모노인데 하루하루 가게 알바가 하면서 시급받아 지내는데 내년에 내 내년에는 가게 하나 백수 홈모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네. 금수저 홈모노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나선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래요. 결국 자기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고민이 엄청 넘쳐나가지고 물론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면 안 되는데 고민이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선님 고민이 또 뭡니까? 저요? 네. 방송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그래요? 좀 말씀드리게요. 만약에 방송 하고 나서 더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저는 백수가 편해요. 뭐야? 아, 저는 백수가 너무 좋아요. 왜? 아 진짜 백수 너무 좋아. 지금이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스님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 스님이 이렇게 쉬니까 여기 와서 노가리도 까고 그런 거지. 스님 원래 바빠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요. 만나러 가면은 막 한 시간 놀아주고 어디 딴 데 가고 그래. 겁나 바빠. 비서라는 게 특수직이라서. 그리고 아니 나 내 입으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야 너 내 신상을 그렇게 까면. 야 네가 할 말 아니야 개새끼야. 네가 할 말 아니라고. 네가 할 말 아니야. 너는 공인인데 난 공인이 아니잖아. 나는 닥쳐. 뭔 공인이야 내가. 그러고 막 재미삼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막 불멍 막 부르고 그러면 안 되지.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뻔뻔해. 개 뻔뻔해 진짜. 원래 스님이 졸라 착했는데 애가 이상해졌어. 우리 때문인가? 글쎄요. 근데 저도 고민 하나 있습니다. 뭐요? 네 말씀하시죠. 내년이면 졸업인데 어떡하죠? 내년에 아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학기예요? 예. 아 그래? 지금 예. 이러고 있어? 예. 열심히 하세요 제가 좀. 진짜 백수 홈모노 아닙니까? 아니 예비 백수 홈모노잖아. 어떡하죠? 일본어학과 예비 백수. 과가 다 됐다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라서. 저도 이런 입장에서 참 말하기 애매한데 어떻게든 되긴 되더라고요. 저도 참 졸업하기 전까지 정말 막막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그랬고. 또 어떻게든 다 되겠죠. 설마 뭐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부탁한다. 내일의 나.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 맨날 맡긴다. 그럼 이제 죽어라 어제의 나 이러면서. 오늘 일을 계속 내일의 나에게 미루다 보면 결국은 최후에는 내일도 내일 모레 나한테 미루게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근데 그
그 저는 멀럭의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멀럭의 제가 장래희망을 듣고 되게 놀랬던 게 있어요. 멀럭의 인생 최종의 꿈은 자기가 한 82살 정도 때쯤에 디아블로 7 하다가 전설을 먹고 심장마비 걸려갖고 죽는 게 자기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멀럭의 해피엔딩이라고 치면 이렇게 내일 하루하루를 바라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전설 먹고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행복한 호상이네, 인생인 것 같아. 호상. 아, 정확하게 디아블로 7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디아블로 7. 15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네. 아, 되게 너 부곡 가가지고서 파트 쳐줄게. 부곡할 필요도 없이 그거 하면 돼. 전설 먹고, 갑전설을 먹고. 호상이에요, 호상. 전설을 먹고 갖고. 그 정도 호상이지. 야, 그 정도면 이제 자면서 죽는 거잖아. 아, 그때 네가 우리한테 들려줬던 그 전설을 먹었을 때 그 상황을 빨리 그때 성대모사요. 빨리 네가 으악 하면서 행복을 겨우고 빈정 지르면서 행복 사는 거 있잖아. 가자. 아, 어쨌든 뭐 예, 게임하면서 자다가 죽으면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일단 심장마비로 죽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니까 행복 사는 거지 말 그대로. 행복. 깨어 가면서 갑자기 찌끔. 끼어. 생방송. 방송으로 이제 마누라가 무슨 재난이 마누라 같이 옆에서 게임하면 되지. 그때 되면 장례식도 과연 오프라인에서 할까요? 인터넷 장례식. 인터넷 장례식. 도네이션으로 음성 메시지 띵 뜨면서 3만 원 빰 빠바 빰빰빰 뜨면서 삼각. 이러면서 세상에 멀럭킹이 죽었습니다. 전설 먹고 갔구나. 그래도 부럽다. 멀럭킹 사인해서 트위치 클립 뜨면 누가 틀어주면 막 템 먹다가 신나! 이러고 이제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는 거지. 얘를 든 거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고트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이메일로 페이지 2 고티 에디션 코드 보냈는데 그거 왜 등록 안 했어? 멀록이 필요 없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까? 아, 이건 까먹은 거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원래 기본적으로 게으른뱅이라서 확인을 해서 이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메일을 읽어버리면 이제 읽었다고 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에 나는 이제 아 어제 나가 했겠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령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개인 경험. 내가 초등학생 시절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무서운 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인형 저주였어. 난 그걸 보면서 당시에 시중에 풀려있던 무서운 이야기책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귀신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던 것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 부모님이 친척집으로 가신 주말밤 12시에 집 근처에서 주워왔던 작은 곰인형 등을 가르고 거기에 손을 빼고 생쌀을 채우고 내 손톱을 넣은 다음에 붉은 실로 묶은 다음에 화장실에 부엌 칼이랑 같이 두고 옛날 TV에 그 치지직하는 거 틀어놓고 다음엔 내가 술래 네 번을 치고 소금물을 먹은 다음에 장로관에 숨어있는 상황이었어. 당시 어렵던 마음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하긴 했는데 장로관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어.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무서웠고 밤이라 졸려서 그런지 벽 긁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것 같고 사람 우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5분 만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데 곰인형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어쨌든 소금물을 곰인형에 뱉고 버렸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어깨가 계속 아프더라. 대학부터 군대까지 주변인들은 이거 들을 때마다 와 너 미쳤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난 이날 이후로 귀신을 안 믿게 되었어. 이런 거에 정통한 스님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 저런 걸 실제로 해본단 말이야? 깡이 세네 되게.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스님이라고 이 테마사가 아니시다. 그런 쪽은 아니고 아니라서 엑소시스트가 아니시니까 이거 모르실 수도 모르실 만도. 신내림 받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가 아는 쪽은 약간 빙의? 약간 좀 영혼을 빌려주는 그 사람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약간 이런 쪽으로밖에 몰라서 저런 쪽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군대에서 너무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이씨. 군대에서 호되게 당했다고? 네, 저도 귀신 그 무서운 이야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 빨리 사연 읽고 가야지. 그렇지. 51분이네 이제. 아니 근데 뭐 사연이 뭐 오줌만 없다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사연이 오줌만 없다 할 수 있지. 아니 그 쿠로링님 혹시라도 모르는 특수들을 위한 팁. 아니 이거 1. 요리를 처음 해보면 볶음밥을 우선 해보고 카레 짜장 같은 걸로 넓혀가면 된다. 2. 괜히 센 불부터 써서 태우지 말고 약불로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진짜 아무 말 대단치야 진짜. 이거 아예 패스합시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네. 임페일 큐큐는 여기 되게 생활팀 많으니까 뭐 읽어보세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인기 되게 없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막 배댓이 막 자기 심부름한 거 엄마가 사오라고 한 거 목록하고 레시피하고 이런 게 다 배댓이야 보면. 그 약간 지금 그렇게 변질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제네시스님.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벌레 안 나와? 난 잠잘 때 입에 벌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방 안 치울 수가 없던데 리얼로. 벌레 없어요. 이게 추신 콩국가는 잠이 적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시불 잠 좀 자게 해줘라 시바루 유유유유유유 와가테 기오크레 용의 눈으로 봐라. 네 내 눈으로 봐라.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는 구원이 따른다. 뭐야 이 양반들 왜 이래. 자 역설사 노예님이 또 사연 남겨주셨네. 몰락킹은 4회 방송으로 사막버스 한 다음에 유로파 6큐 원태그 해야 됩니다. 빽! 추신 혼인은 성전의 이름으로 정화돼야 합니다. 사악한 이교도가 말로 사바스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교황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로더 파몽크. 세상에 신대 네, 파문하세요. 신이시여. 파문할 생각 없습니다. 애초에 뭐 파문하려면 애초에 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자 졸류타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탈지구 뷰로 롱어는 3대 갓겜이라 할 수 있으면 이것은 갓겜 냄새를 맡은 시청자의 인원수로 증명할 수 있다. 네. 네. 빅사슴맨님이 제가...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김나성은 무료로 버스에서 봉사를 해줍니다. 오늘 9시간 극단 보상으로 춘천 메콩 관광 무료로 받으시는 거죠? 나, 성, 쫓, 아, 블러드 트레인. 네. 딱히 뭘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원래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덕분에 시간 아주 잘 갔네요. 재밌잖아요. 저도 정말 재밌네요. 아니 방송한 네. 거보다 남의 방송 보는 게 더 재밌네요. 한 11시인가 12시쯤에 왔는데 시간 훅 지나갔네. 와 지금 3시야 벌써. 그러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갔다.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은데? 혼자 있으면 진짜 개고통 받았을 텐데 진짜. 아 씨발 시간 졸라 안 가네 이러면서 채팅창 보면서 야 말 좀 해봐 제발 이러면서 한 명이랑 같이 자지마 제발 야 자지마 나 운전한단 말이야 이러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 8시간 맞는 정보입니까?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데? 이게 누가 뭐 168 아 160대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168이거든요? 이거 끝나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거? 468 저거요? 지금 213개의 댓글이 달렸어. 야 아, 그걸 다 읽은 거야 우리? 예. 그걸 다 읽은 거야. 아, 그 대부분 이제 신청곡들은 몇 개 이제 못 넘고 뭐야 다른 게 또 올라왔네요? 계속 네. 지금 출시가 되고 사실 이번에는 스님께서 진짜 캐리를 많이 해주셨죠. 멀럭킹님의 이면을 좀 이면이 아니지 진실된 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좀 예전에 친구들끼리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 그 멀럭이 막 인터넷으로 극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멀럭 방송을 보는데 제 친구가 저렇게 풀이 죽은 걸 저희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라도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사제 방송 비슷하게 우리가 뭔가 멀럭 쉴드 방송이라도 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켰으면 아마 욕먹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아 제 친구는 그런 제 친구에 대한 제대로 안 된 루머들이 가짜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오늘 기분 좋았어요. 오 그래 멀럭 완전했네. 그래 동률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와 끝났어. 야 씨. 완주했어. 단 1점. 8시 3분.
야, 씨, 이거 안 쉬고 날리면은 되는구나. 8시간 만에 이게 1점 획득. 와, 와. 그래도 사막버스 완주 타이틀을 얻었다. 난 사막버스 방송 이렇게 안지로 한 건 처음이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재밌었어. 와. 다음에 사막버스 하는 방송 가면은 사람을 3명 더 모아놓고 하라고 해야겠네. 재밌다. 그러면 이제 사막버스 릴레이. 나성님 사막버스 안 해봤죠?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예, 저 많이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아, 많이 해봤어요. 저 로드 타임 저거 123점 찍었어요. 네? 123점이요? 그럴 리 없죠. 아, 저 포인트 뭡니까? 주작하지 마시고요. 주작작 주작. 나성님은 이제 그 뭐야 그 버스에서 계속 승객을 바꾸는 컨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되게 어울리는 거야. 한두 시간 단위로 딱 아무나 그때 시간 남은 사람들 딱 와가지고. 맞아. 같이 이제 뭐 잡담 같은 거 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갑자기? 아니 딱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시죠. 왜냐면 나 해보면서 물론 이제 고통의 시간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운전하면서 수다 떠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럴까요? 그냥 유로트럭까지 왜? 막 1주년 방송, 아니 그때 몇 주년 방송이었죠? 전에 방송하셨을 때 디스코드 했을 때? 1주년 맞아요. 예, 1주년이에요. 그때 방송할 때처럼 마냥 디스코드만 불러서 아 노래 어떻게 하지? 막 이러지 말고 이런 사막버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런지. 그런 거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다 주무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오늘 하자니까. 오늘 나성님 뭐 다 거의 다 하셨는데. 그럼 완전 잼나성이었는데 오늘은. 잼나성 님이 캐리하셨죠. 잼나성. 잼나성 잼스님. 스님. 아, 괜찮.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연 나머지 뭐 스칸데르베그 님이 해외여행 갈서 풀어달라고 하시고 스님에게 질문. 인터넷 같은 곳에 유명한 페가탐험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한 소문일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을지 뭐 그런 것도 있고. KO15793 님이 멀렁 내가 내 주변인들보다 이거 하나 확실하게 낫다 싶은 거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는데. 아 왜 그새 또 댓글이 네 개 달렸어. 계속 달리네 이거. 내 주변보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낫다? 가장 더럽다? 멀록이 그건 있지. 멀록이 우리 친구 중에 제일 그거는 확실한 두뇌적으로는 에이스. 그리고 RPG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멀록이 되게 전략 잘 짜는데 게임 센스는 아마 친구들 중에서는 탑일 것 같아. 늙었어. 너무 늙었어. 그런 말 하기에는 이제 못 믿게. 그런 말 하기에는 멀록이 늙었으면 우린 더 늙었어. 그래도 아직은 멀럭이 제일 현역이지 우리 중에. 20대 초반이었으면 아주 죽여졌다 아주. 어? 귀신설 풀어보라고? 귀신설? 지금 풀어야 돼. 멀럭 이제 방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뭐 나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뭐 언제 뭐 사막버스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도 다른 게임 하면서 예. 노가리 까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재밌네요. 사막버스만큼 지루한 게 지루하고 더럽게 긴 게임이 있나? 네, 이것보단 덜 지루하겠죠. 진설은 나중에 포장하고 있는 시골. 야, 채팅창 보고 있다 나. 어? 보고 있냐? 듣겠냐? 당연히 보고 있지. 바탕화면 보는 거 아니었냐? 바탕화면 보는 거 보고 있지. 아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네요. 언제 여러모로 네. 언제 한번 뭐 제 항공 항공 모함도 찍어서 올려드리죠. 네? 아, 그 사진 찍어서 올려. 항공 모함은 진짜 네. 사람들 다 공감할 거야. 그게 맞죠? 기훈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신발들이 막 놓여져 있는데 그 신발 다른 신발들은 다 작은 어선처럼 생겼는데 그 가운데 커다란 항공 모함 두 개 있어가지고 항공 모함이라고 항모 전단도 아니고 항공 모함이라고 이게 붙였는데
진짜 코. 황공무. 졸라 싫다 진짜.